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구례 산동 산수유 마을 그리고 화엄사 쪽으로 이동을 해서 화엄 계곡 치유의 숲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착한 곳은 구례 산동의 산수유 마을입니다. 이 지리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 상위 마을이고요. 이 마을은 맨 처음에 그 산수유 마을로 알려진 것이죠. 뭐 마을 전체가 다 지금 노랗게 산수유꽃이 피어서 아주 기분 좋은 밝은 에너지가 솟아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가장 좋을 때에서는 약간 지나서 조금 시든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산수유 마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 화엄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여행하시죠. 출발합니다. 여행자를 반겨주는 노란 산수유꽃과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각시계곡이 봄을 노래한다. 지리산에서 가장 가까운 상위 마을은 이끼 쌓인 키 낮은 돌담이 마냥 정겨운 길이다. 이쁘다. 여행자는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봄을 만끽한다. 짠! 자, 조금 전에는 그 구례의 산동 산수유 마을을 함께 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여행지, 이번에는 화엄사에서 연기암까지 이 옆에 흐르는 계곡을 끼고 걷는 코스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기암까지는 왕복으로 해서 6km 정도이고요. 그리고 길도 걷는 길도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걸을 수 있어서 계곡 소리 들으면서 또 봄의 느낌들을 느끼면서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걷고 내려와서는 이 역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화엄사도 돌아보고 화엄사에 요즘 홍매화가 아주 인기죠. 홍매화까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이 많이 피었네. 오. 아니 지난번 지심도에서 보다도 여기가 동백이 더 많이 피었어요. 와, 이쪽은 엄청 빨갛게 꽃이 핀 동백이 아주 빽빽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대원사 계곡길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은 이 화대 종주의 종점이고 이번 이 화엄사 화엄 계곡길은 화대 종주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종주의 시작과 끝 여기는 다 여행으로 함께 한 셈입니다. 이 화엄 계곡길에는 가는 도중에 이렇게 대숲 구간이 참 많아요. 이런 대숲이 굉장히 울창해 있기 때문에 좀 공기가 더 청량한 기분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세월은 흘렀지만 오랜 벚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되길 바라본다. 자, 지금 걷고 있는 이 탐방로가 이 연기암까지는 이렇게 아주 쉬운 탐방로이고 이후부터는 노고단 문행이 고개로 올라가는
이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에요.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화엄사계곡은 비록 체구는 작지만 힘찬 계곡 소리가 무척 상쾌하다. 잿잎 사이사이에서 만들어진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지리산 산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이 팻말의 의미를. 고된 산행과 지리산 능선에 서서 바라본 지리산의 품넓은 세상.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환이다. 길은 대숲 구간을 빠져나오면서 다양한 나무숲으로 이어진다. 자,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길도 굉장히 걷기에 편안하시죠? 네. 지금 이제 이 지리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제가 중간에 서 있는데, 이 계곡의 소리, 그리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이 바람이 너무 기분이 상쾌해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운 편인데, 여기 서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기분 최고예요. 긴 겨울이 지나간 지리산 봄 계곡은 그래서 더욱 힘차다. 자, 이제 많이 왔네요. 자, 이제 이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노고단 문행이 고개 쪽으로 가는 정말 본격적인 등산로이고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연기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연기암이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을 내서 가시면 됩니다. 화엄사 위에 위치한 연기암은 연기조사가 화엄사를 창건하기 전 머물렀던 절이라고 한다. 연기암은 크게 볼만한 것은 없지만 호젓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여행자의 마음을 더욱 다독여준다. 연기암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이 13m에 달하는 문수보살상, 그리고 저 멀리 부드럽게 흐르는 섬진강을 굽어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호젓하고 차분해서 좋았던 연기암을 돌아보고 이제 화엄사로 내려간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 화엄사는 삼국이 통일된 후에 위상대사의 제자들이 화엄사상을 이곳에 전했고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 머물었던 기록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큰 스님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절이 바로 화엄사이다. 화엄사는 보물로 가득한 사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황전을 비롯해 대웅전, 그리고 그 넓은 앞마당에 있는 두 기의 석탑 모두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화엄사는 의미가 가장 큰 사찰이지만 봄이 되면 여행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홍매화이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홍매화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도도함이 묻어난다. 봄 화엄사를 가장 화려하게 수놓는 것이 바로 이 홍매화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곳의 여행지를 모두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산동의 산수유 마을, 거기도 산수유 꽃이 괜찮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엄사 쪽으로 이동해서 화엄 계곡길을 걸었어요. 화엄사에서 시작해서 연기암까지 왕복 6km를 걸었는데 오늘 거기는 봄 분위기도 참 좋았고 계곡도 너무 싱그러웠어요.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이제
화엄사의 홍매화가 얼추 좀 시들 때가 되면은 하동에 벚꽃이 또 만발하게 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지금 기온차가 꽤 큽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